이쪽 사진 젤리인가? 진짜다. 뭐 음방에서 찍었던 거 됐나요? 아... 오케이. 어? 이거 라이브 이렇게 뭐 해주라. 네 살 축하해. 우리 엔진 네 짤. 오. 생축. 오케이. 자, 이해했습니다. 원투. 네, 안녕하세요. 랩입니다. 예슬.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생일 축하. 아, 생일 축하 노래 한 곡 할까요? 오케이. 파시세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 예. 사랑하는 엔진에. 어이, 어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4주년 네 번째 네 살 4주년. 와, 향기가 좋네요. 하이웨이 109의 그 109이 오늘입니다. 오. 와. 예. 오늘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썼죠.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4년 전이네요. 어? 그거 기억나요? 그 야외에서 저희들 아, 보이스카우트 옷 입고 아, 엔진 아, 예. 그때 기가 쓰는 그거 처음 네. 공개했을 때 그때 엄청 와. 다 비니 쓰고 머리 쓰고 맞아 맞아 머리 아 맞다 후드 쓰고 나는 바뀐 게 별로 없었는데 비니 썼어 그냥? 그때 그거 되게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그때까지만 머리 쓰고 가리고 다녔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나요? 휘 형 그날 일부러 맞춰서 지금 오 비니 쓰는 맞습니다. 휘 형 근데 노란색 비니 쓰지 않았어요? 그때 되게 이상 좀 독특한 맞아 그냥 아무데나 맞아 썼던 것 같아요. 네 가려야 된다 해서 제시가 갖고 오늘의 컨셉이 뭐죠? 저희 딱 잡고 왔잖아요. 네 이제 엔진의 생일이잖아요. 네 또 이제 생일 하면은 생일 파티를 또 해주는 거죠. 선물이 빠질 수 없죠. 네, 우리 엔진 네 짜리니까 네. 좀 아직 애기예요. 네. 그래서 좀 네 살? 아, 네 살이니까 네 짜리여가지고 그래서 애기니까 또 잘 챙겨줘야 되니까 생일 파티를 저희가 또 한 거예요. 생일 파티 아니고 그러니까 선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컨셉을 네. 네. 저희가 선물입니다. 네. 선물입니다. 자, 이걸 준비했어요 저희가. 이게 바로 선물은 나야. 선물은 나야.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선물은 나야. 맞나? 생일 선물은 나야. 네. 선물은 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할 거냐? 저희가 또 이제 준비 되게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어? 이거? 어? 그거를 지금.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케이크 케이크를 열어볼까요? 네. 네. 먼저 볼까요? 케이크. 뭐라고 쓰셨어요? 엔진 생일 축하한다. 엔진 생일 축하. 엔진. 아. 저 뭐예요? 저 좋아하는 거 같은 거. 와인. 와인 잔이 반대로 돼 있는. 와, 저 사진 드데이인 거 같아요. 맞아요. 앞에 있는 사진. 드데이 밑에 또 케이크를 했었죠. 그렇죠. 그 초 하나요? 되게 오래됐다. 초 해볼까요? 초요? 아, 이거 앞에 있어. 이거를 근데 이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빼야 될 것 같은데. 저 뭐 빠졌어. 생각보다 좀. 에? 원래 이렇게 먹는 거. 맞아, 근데 그렇게 먹는 것 같긴 해. 아,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아, 그렇네. 원래 이렇게 눌러가지고. 신기하다. 눌러도 돼요? 안 돼. 아니. 아, 일단 땡글로부터 일단 불고. 오, 신기하다. 그 약간 그 부황. 저렇게 뭔가 하는. 부황. 부황. 저 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자. 네 개. 아, 우리 엔진 몇 자니까 원래 그렇게 맞 숫자 이미 하나 여기 꽂아도 있긴 한데 어디요? 아, 아, 그래? 아, 아. 그거 하나 할까요? 하나 합시다. 그냥 이거 이거 해도 될 거. 갑자기 한 살? 라이트 없어요? 한 살? 그 아, 이거 안에 맞다 케이크를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 사신 건가? 제작이에요. 제작. 제작이에요? 네, 맞춤 제작. 오, 되게 이거는 뭐예요? 저 네 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저거 뭐지? 그쵸, 빨간 저 빨간색 네 개 이거 뭐예요? 아, 약간 뇌같이 생겼는데. 아, 아 체리. 아, 네? 체리 젤리. 젤리가. 체리 맛 젤리. 네. Let's go. 갈게요. 뭐가... 오 예. 약간 편도같이 생기기도. 이거 안 울리겠지? 어, 그때 우리 형 울렸어. 아니, 아, 아니. 오케이. 오케이. 엔진 소원 비세요. 소원 비세요. 저희도 빌리겠습니다. 누가 부르? 누가 배고파? 오케이 재영 대표로 꺼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안 된다. 아, 늘 똑같아. 될 때까지. 게리. 이렇게 불이 너무 센데. 오. 어떤 네 번 하지 않았나 보네. 오. 이것도 일부러 맞춰. 센스야. 아, 근데 뭔가 이런 아이 오랜만인데 되게. 아, 자, 단체로 이렇게. 아,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먹는 거 맞아요? 네, 먹는 거요. 계속 와, 신기하다. 이렇게? Go straight. Let's go. Let's go. Let's go. 기승형 하네요? 이거 아닌 거 같은데. 맞아, 이렇게 먹는 거 같아. 나 원래 이렇게 먹어. 원래 이렇게 먹어. 안에 색깔. 우와. 생크림밖에 안 나온 거 같은데.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안에 그 공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아. 물리. 이건 어떤 원리죠? 완전히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공기의 원리. 이거 그러면 어떻게 먹지 이거? 그렇게 먹으면 돼. 근데 일단 이쁘긴 하네요. 네. 와, 초코 케이크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원래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끝에를. 오, 당근 맛있겠다. 먹어. 먹어. 저게 크림이 완전 묻어. 제시 무슨 맛인지 한번 맛 표현해주세요. 아, 초코 맛. 단맛이 이분하게 느껴졌나요? 이게 요즘 뭐 MZ들이 먹는 아, 방법인가요? 아, 근데 이거 M 이거는 MZ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그리고 하이트예요? 맛이 이분해요. 아, 이분하게. 아, 이분하게 스며들었거든요. 이분하네요. 예. 네. 이분하게. 이거 빠스네. 이거 초코네. 에븐. 초코네. 일단 케이크는 보류하고. 네. 보류. 네. 네. 또 저희가 이제 오늘 약간 어제 저녁이라 해야 되나? 어제 저녁쯤에 새벽에 이제 4행시로 아, 엔진 생축으로 4행시를 제이 형만 생일로 했더라고요. 그러게. 엔진 생축. 생축이로 생축으로 생축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걸 좀 고민 많이 했어요. 아, 그래? 어려웠어. 생일인 줄 알았어. 생일로 했더라고. 근데 뭐 되게 잘 들어가야 이제 애초에 생축이 좀 줄임말이니까. 아, 그러네. 들어갈 게 많았어. 근데 뭔가 너무 뻔한 거 뭔가 맨날 했었어가지고 어려웠어. 되게 어려워요. N이 N이 N-hyphen 아니면 엔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N 뭐 있지? N 엔돌핀. 어? 저 옛날에 팬덤 이름 후보 중에 있지 않았어요? 엔돌핀. 아, 엔돌핀. 어. 이거 어. 오늘 이제 알아야겠다. 공개하기 전에 한참 동안 고민했었는데 엔젤도 있지 않았어? 엔젤, 엔돌핀, 엔라이 뭐 이런 거. 엔라이. 옛날에 난 엔진이 뭔가 좋아. 엔진이 나 엔진이 무슨 다 엔진 고르지 그리고 엔딘 엔진 엔진 엔딘 엔딘 뜻이 되게 좀 의미가 있어. 맞아요. 그래서 많이 했어요. 스펠링도 이제 진으로 바꿔가지고 그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어디 가나 항상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딱 불렀을 때 딱 기분 좋은 분위기. 실제로는 불러봤었어요. 엔젤 엔돌핀 엔라이 엔젤은 좀 약간 뻔하잖아. 맞아요. 엔진은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은 진짜 저희 데뷔 초 때 엔진 잘 지은 거. 딱 이렇게 치면은 진짜 자동차 엔진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래도 엔진 로고 막 이런 거 많이 뜨더라고. 오, 맞아. 많이 변했네. 신기해. 우리 엔진 유명해졌어. 네. 좋습니다. 근데 아직 내 삶 유치원 때를 가나? 어린이집 때 유치원 가, 네. 가셨나요?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집 아닌가? 유치원 그쯤 아니에요? 어린이집?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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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인가? 네. 어린이집 아닌가? 맞죠? 저희가 저희 잠깐만 투 그 콘서트 며칠 전에 했죠? 한 3일 됐나? 5일 5일 기했으니까 아, 지금 9일이니까 4일 됐네. 4일 밖에 4, 3일 4일 이나 됐어? 벌써? 그러니까 와 아니요 아니요 3일 4, 3일 4일 맞는 것 같아요. 오늘 9일, 오늘 9일이죠. 9일이니까. 6일 7일 했죠. 6일. 응. 아니, 5일 6일 했나. 아, 그럼 3일 됐네. 3일 됐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야외 모자. 재밌는 공연하고. 네. 땀이 좀 빨리 식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아, 날씨가 근데 좋았어. 둘째 날이 진짜 추웠어요. 어, 뭐, 나는 중간 섹션에 땀 많이 흘리고 마지막에 갑자기 그 멘트 할 때 좀 추웠어. 맞아. 식어가지고. 재채기가 저 헌들포크 나이트 하는데. 노래 중간에 재채기 나와가지고 혼자 되게 창피했어. 딱 엔진 들어오니까 비가 멈췄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 4일날 그 뭐지? 전날에 리허설 때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그때가 진짜 대박이었어. 1일차는 좋았지. 1일차 되게 좋았어요.
조금 더웠어요 저는. 땀이 원래 많아가지고. 2일이 약간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잘. 좋았어. 녹아니까 땀. 그러니까. 그리고 땀이 나긴 하더라고. 약간 이번 투어 사실 걱정도 많긴 했는데 뭔가 공연하면서 되게 엔진도 재밌어하는 거 느껴지고 저희도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 후기도 진짜 좋더라고. 네, 불꽃놀이도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어? 맞아요. 저희는 불꽃놀이 못 봤잖아요. 못 무대 봤는데. 쪽에 있으니까 소리만 들었지. 맞아요. 재밌었어요. 이제 그날 5일이 여의도에서도 불꽃놀이 했었는데 야이? NIF의 콘서트로 와도 불꽃놀이 볼 수 있다. 저희는 무려 이틀이나 일석이조 이틀씩이나 볼 수 있습니다. 좋았어. 근데 진짜 야외 공연장이 폭죽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폭죽이 진짜 좋아.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앵콜까지 팔이랑 다리에 알배기 어때요? 아 너무 너무 많이 껴가지고 아이고 이제 2일차 때는 진짜 앵콜을 저희가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부탁을 들었거든요. 마지막 앵콜만큼은 진짜 미친 듯이 보여줘. 진짜 내복했어요 앵콜 진짜. 줄넘기 처음 아니에요? 앵콜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첫날에 막 몇 명 너무 웃었던데. 응? 아 저 너무 아 니키 아, 완전 니키 그냥 글자로 뻗었던데. 근데 그게 습기가 참 맞아 어쩔 수가 없어. 나 또 영상을 보니까 나도 비슷하게 넘어졌는데 이렇게 약간 안 넘어졌어. 아. 응? 나 그렇게 똑같이 넘어질 뻔했었어. 아. 그 신발이 미끄럽다고. 앵클이었어요 그때? 어 그때. 아, 앵클은 좀 많이 미끄러웠어. 아 그리고 어제 또 저희가 전시 갔다 왔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요. 어제 밤에 그거 가져가셨나? 우리 승진 근데 그거 랜덤으로 드린대. 아 찾는 그래요? 게 아니구나. 찾는 게 아, 그게 아. 맞아 이 선착순 그 날짜를 나눠서 나눠주신다. 근데 왜냐면 이게 첫 번째 분이 다 가져가실 것 같아가지고 공평하게 그럼 진짜 그게 완전 제가 이제 다섯 럭키인데 두 개씩 다 그건 알아요. 이제 그거 뭐? 떴어. 아 그 하이브 인사이트인가 거기에서 아 공식 사이트에 떴더라고요 어제. 공식 사이트에서 올려주셨어. 네. 멤버들 얘기 나 남기고 갔다. 아저 근데 그 보물 찾기 기능 찍었거든요. 포토 이제 찍고 아 없다고 막 그러는데. 없어졌어? 아니죠. 네. 뭐 가져? 뭐로 있어요? 저 그때 한 두 컷 찍었거든요. 거기 형 저랑 찍었잖아요. 어. 제이 형 필터로. 근데 너무 없대요. 아 거기 없어졌어. 우리 거기 그때. 어 어디 갔지? 오픈. 아 그거 거기 숨겨놨는데. 거기다 놓고 왔는데. 직원분도 못 찾을 곳에 숨겨놨나. 그거 진짜 안 보이는데 무조건 찾을 수밖에 없는데 숨겨놨어. 어 가져왔나? 뭐로 있어? 아 진짜 숨겨놨. 기능서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 이거 두 개 있잖아. 맞아요.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할까? 어, 예. 네. 그 포토이즘 몇 번째 부스인지 모르는데 그 옆에 비닐 놓는 데 있잖아. 아, 그 맨 끝쪽. 아, 걷다 생각났구나. 아~ 여러분 지금 당장 가세요. 아, 그 비닐 맨 끝쪽에. 그 내일 가시는 분 선착순. 아, 이제 직원분이 빼놓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거 듣고? 그럴 수도 있어. 에이, 재미없게. 아 근데 마이크가 진짜 근데 잘 나왔어요. 아마 제 거 저 포카 또 많이 숨겨놨는데 제 건 안 못 찾으셨을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저희 굿즈 샵 있잖아요. 거기 그 어딘가에 숨겨놨어요. 네. 오 저 입구 쪽에 숨겨놨어요. 근데 굿즈가 진짜 예쁘게 많더라고요. 마이크 킬링 너무 귀여웠어요. 아 맞아요. 저희는 하나씩 다 저도 샀어요. 맞아요. 하나씩 다 샀습니다. 나만 마이크 킬링 좀 귀여워. 마이크 없으면 다 뺐어? 어제 목이 너무 간지러웠어. 굿즈 잘 만든 거 같아. 마이킹 그거 귀여워. 맞아. 내일 그 뭐야 지금 숙소에 있거든요. 마이크? 네 갖고 아. 내일 꾸며야겠다. 아 그치. 나 이미 가방에 아 근데 저는 그거 항상 그 달고 다니는 그 트랩 돌드 아 트랩팩은 가방에 달고 그것도 카세트 귀엽더라고. 아, 그 하나가 아 세트야? 네, 그럼 하나. 세트야. 아, 뭔가 좀 문방구에서 팔 것 같이 되게. 근데 그거 2만 원이라고? 2만 2천 원. 좀 비싸네요. 2만 5천 원이야? 아 5천 원인가? 아니면 그 혈액팩이 더 클 줄 알았어. 달라. 아. 엄청 깨끗해. 근데 그 정도가 딱 괜찮지. 근데 그 마이크 너무 귀여워. 마이크 그 색깔 바꿔. 오늘 뭐 준비했지 우리? 어? 우리 저거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제 잔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하려던 걸 지금 할 건데 그 저희가 잔을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어 예. 다 저는 성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 네. 잔을 선물을 머리 드리려고. 너무 똑같다. 잔을 여러분 제가 파마를 했거든요 사실. 어 예. 어. 이게 찐 파마 냄새 나겠다. 그렇지.
파마 냄새. 파마 향 냄새. 저 냄새 좋은데. 아 저 파마 뭔가... 했는데 어디 갔는 진짜. 아, 오늘 좀 다 풀려 진짜. 약간 네 팔머리 파마. 요거는 의미 있어요? 네? 레. 헐. 이 잔을 꾸미면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데 시작. 아 이거 잔 꾸미 이제 꾸미나요? 어, 네, 아. 저희가 잔을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혼자 시작할래. 가보겠습니다. 왜 필요한가요 뒤에? 네. 어 엔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네. 어 줄줄 엔진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꾸며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꾸며야 되지? 아. 진짜 예쁜데 빈잔 이 원래 비어 있는 게 제일 예쁘긴 하죠. 어때요 여기 입술 같아요? 뽀뽀했어? 아 뽀뽀는 했어요. 그 물티슈랑 아. 있나? 물티슈. 입술 그 모양이야? 네. 현실 반영 크기. 뭐야 내기. 오. 분위기. 예쁜데 되게 심플 이즈 더 베스트긴 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아 저는 그러면은 오 그럼 괜찮은데요? 끝난 것 같은데? 어 뭐예요? 심장 박동 소리 약간 와인 불 타는 잔. 어 불 타는 와인 잔 불 타 태워봤습니다. 이게 또 색깔을 너무 많이 섞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번짐. 오, 되게. 근데 약간 빨간색이 되게 식욕을 돋구는 그런 색 아닙니까? 아니, 어, 맞아요. 그렇죠. 맞아, 맞아. 오케이. 그래서 그 파란색 떡볶이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옛날에. 아, 약간 식욕 억제. 어, 근데... 다이어트용 떡볶이. 지금 파란색 맛은 똑같은데 맛이 너무 없어 보여. 지금 그리고 노란, 아 이거. 뭐였지?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도 식욕을 없애는 초록색 진짜 식욕 없애된다. 와 이 잔에다 마시면 이제 그냥 아주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야. 빨간색 진짜 할겠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네. 저 제 사인 할게요. 저도 그거 너 사인했어? 아, 이런 거 라이브에서 하는 거 되게 오랜만이다. 막 저희가 시즌 그리팅 막 이럴 때 아니면은 우리 막 이렇게 만들었던 거 진짜 오랜만.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항상 느꼈던 건데 우린 거 만들기 시작하면은 뭔가 말이 없어. 말이 없어져. 그래서 한동안 안 했을 수도 있어. 아 현식도 있네. 너무 집중해. 그러니까 저희가 또 약간 대충 못하는 성격이 승부욕 있어가지고. 뭐 하나라고 자더라고. 우리 오늘 투표에서 제일 꼴등한 사람 여기 정리하고 가기. 나 몇 살? 두 쪽에 있어. 어 진짜 이제 하얀색 한번 줘야 돼. 땡. 와 어제 하얀색구나. 검정색 없나요? 검정색? 와 잠깐만. 검정색이 없네요. 뭐예요 그거? 와. 오, 진짜. 와, 진짜 반갑다. 느낌 있다. 뭔데? 나 이겼는데? 내 사인. 오, 근데 괜찮네요. 이거 마르겠죠? 나 시간 났다면. 오케이, 전 끝. 오, 벌써 끝났어. 이거 물 찢었나, 그치? 뭐 워터 티슈. 제기 제기 워터 티슈 있어요? 웨티슈. 어 엔진의 잔도 꾸며야 된대. 흰색 다 썼나? 당근이야? 엔진 잔은 뭐예요?
이거 엔진잔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건 저희 그 엔진잔을 따로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아 그래? 네. 무인전인데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유리예요? 저 유리만 할게요. 저 흰색도 흰색. 아 엔진잔 어떻게 꾸미지? 한 글자씩 꾸밀래요? 엔진. 잔이 더 있나? 두 개 남았어요. 이거 봐. 엔진잔. 이게 엔진잔. 아? 그런 응. 거예요? 아니에요. 엔진잔만 꾸미는 거. 꾸미는 거 아니야? 아. 자, 마음에 안 드는 거면 바로 지워버립니다. 제가 그냥. 순정이 최고입니다. 거의 자동차이던데요? 아닌데요? 아 엔진 거는 다 같이 꾸미면 돼요. 괜찮아? 아. 이렇게. 아 어, 좋은데? 느낌 있는데? 정신 없어. 이 맛이지. 저희 그 아이랜드 때 알 꾸몄던 거 기억나요? 와 맞아 그거 생각난다 그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 어, 머리가 너무 찔러 오 뭐야 하이웨이 응? 딱 나의 머릿속을 그려놓은 거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의도한 거 같아요 내 머릿속 봐 머릿속이 뭔지 뭘로 사는지 모르겠네 이런 거 그냥 뭔가로 가득 차 있는 느낌 어? 나 묻었어 잘 지워진다 어, 이거 좀 어렵다 오 기술 들어갈게요 기술 오 제가 들어줄게요 잘 안 바른다 밟는 그 거야 보이나? 어 뭐야? 그냥 워, 물을 표현한 건데 아, 소용돌이 오. 아 소용돌이 아 저 일단 제 거 끝났어요 저도 끝났어요 저도 이거 끝났어요. 엔진 거거든 아 그거야 아 저게 엔진 거구나 엔진 거라서 그 고급 분야 들어가고 있어 이 정도면 될까? 완벽, 완벽한 수공이네 웬만하면 안 쓰는 기술인데 핸드메이드 뭐 VVIP만 해줄까? 와 이쁘다 느낌 있어 지렁이 여러 번 있네 아 이제 물이 안 차 있어도 이제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예술적이다 네 오 좋은데 바스, 바스 아니에요? 바스 와 타이트하다 우와 이거 다 백도 타이트하다 아, 흑백요리사 너무 재밌어요 아직 2화까지밖에 못 봤는데 아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아, 있어요 이제 시작해 저 다 봤는데 이제 시작이어서 지금 너무 너무 재밌어요 형 누가 웃으시는 줄 알아요? 그... 아 맞아요 말해줘 말해줘 그분 아니에요? 그... 아 맞잖아 저 몰라요 안 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또 이탈리아에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아 리에요? 네? 아, 예. 아, 예. 아, 저희... 아, 마... 아, 스포 당했어 아, 왜냐면 그 제가 그 X-실트에 갑자기 그분 이름이 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유추를 해버렸어요 저는 아. 어젠가 X실트에 그 두부 하나. 두부 지옥 그게 어? 아. 막 실트여가지고 됐다. 어? 아닌가? 형은 아직 몰라요 아 아직 이거하면 몰라 아 저는 아직 몰라 다행이다 엔진 거는 그냥 어 배고프다 나중에 하는 거야? 아니 다 같이 그냥 아, 하는 거야? 본인들 여기다 추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저 이제 마실 때 하트가 보이게 우와 오. 근데 이게 약간 그 디테일이 있어요 이거 마실 때 아래가 투명이면은 진짜 약간 못생겨 보여요 그렇긴 해 이거 이빨 이거
비버처럼 보여. 아, 그래서 일부러 가려준 거예요. 파란색. 아, 하트가 보이게. 네. 오, 사랑. 사랑이 괜찮은데? 가득하네. 어, 약간 물고기 같아. 물 위에 이빨이. 물고기 같아. 저 모르겠어. 그냥 다 맞을 것 같은데. 조금만 해도 돼. 이 완성한 사람 너무 한번 잘하게 하면 돼. 한번 드릴게요. 잘하는데. 어, 저 좀 팔아도 되겠는데? 어, 이거 진짜 귀여운 거 같아. 나쁘지 않죠? 귀엽다. 이거 진짜 팔아도 되겠는데요? 그죠? 뭔가 귀엽다. 편집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입대고 마시라 그거. 이거 또 잘 팔릴 것 같아. 약간 간접 키스, 아 직접 키스인가 이건? 어? 내 사이. 이거 괜찮아. 중고장터. 그리고 이제 어 이거는 이제 심플함의 정. 네. 명품 같아. 사이 뭔가 그. 땡러리아에 팔 것 같은 아, 그런 느낌. 제 청담 쪽에서 팔 것 같아. 색깔도 티파니로면서 아쿠정보드. 아 그런데 난 요거는 약간 색깔. 조금. 저는 일단 네 이게 좀 이게 미리 수가 있어. 여기까지 마시. 아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몰라. 요 아이스크림 또 약간 흐르. 근데 잘했다. 아, 괜찮은데요? 위에 괜찮은데? 깔끔하다. 아 이거는요? 거기 있어야지 이제. 거기 100ml인 거 정확한가요? 어 몰라요 그냥. 이 위터 사인인데. 마음으로 100ml. 마음만큼은 100ml. 오 괜찮네. 어. 기능까지 추가를 했어. 저는 이제 약간 불타는. 어 근데 희승용 거 잘했네요. 잔을 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시면 이제 뜨거워지는. 아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런. 불타는 불잔. 이제 하이웨이. 오오 뭐야? 나 맨 처음에 당근인 줄 알았는데. 약간 오렌지 컬러가 반대잖아. 아 그렇구나. 노을이야 노을? 이렇게 하는 당근이네. 오 약간 당근 같은데. 아 약간 그 땅에 심어져 있는 뽑기 전에 이렇게 뽑으면 키도 같은데 터키도? 당근 수트 같은데. 그 제이는 그래서 뭔가요? 저는요? 저는 이게 되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박수원가요? 살짝 그런 뭔가 하바트 느낌? 아 라네한 거 하바트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피카소예요? 내가 알던 파워트 하바트? 그냥 어. 그냥 팝된 아트 터진 아트. 아 펍 펍트 펍 아트 터졌어요 그냥. 제... 팝 낙서 정도? 네 그 정도. 뭐라 쓴? 근데 뭐라 쓴 거예요? 응? 뭐라 쓴 거예요? J 하나 있고 J 사랑? 폭죽 또 폭죽 있고 얼굴 별, 하트, 엔하이프트. 어, 그래도 다 에너지. 의미가 있는 것들이었네. 송곳니까지. 오, 이거 귀엽네. 귀엽죠. 잘했어요. 별도 많네요. 잘했어요. 아, 잘했어. 우리 엔진은 별이니까. 그래서 저도 별을 해봤는데요. 잘 받아먹네. 엔진 생축. 약간 정원인데 별이네. 네. 오. 문방구에 파는 그런 포도주스. 탱탱볼 감성. 문방구. 포도주스 다 먹으면. 아 문방구 오랜만이다. 네. 그 여따 한번 내 이거 오 뭐야 지워지 지금 마시면 안 될 것 같아. 지웠어? 뒤에 거 뭐야? 엔진 것도 다 한 거예요? 아 엔진 거 소개 한 번씩 해야 돼. 저 했어요. 하나씩 추가. 뭘 추가할까? 아 여기다가 엔진 메시지? 여기 이게 엔진. 이게 엔진. 와 내 엔진 게 제일 못생겼네 아니 근데 느낌 있는데? 뭔가 우리의 일곱 명이 이제 그거야. 아니 세 개 좀 맞췄어야 된다. 근데 또 괜찮아요. 약간 네. 비빔밥처럼 하나하나 보면 하나 괜찮을 수도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하나하나 보면 네 제이 형이 살려줄 거예요. 그거 뭐예요? 망했다. 어 지금 좀 안 좋아요. 가다라치고 이제 섬 같은 걸 하나 조개맨 아니에요? 오이다 오이. 색깔이 뭐예요? 근데 너무 뒤집밥 죽인데 토이스토리 나오는 감자? 아 포테이토 헷 섬을 하나 시켜주는 네 개인데요. 그렇다. 하하. 이쁘다. 아, 근데 은근 야. 여기서 보면은 이게 물고기 같이 생겼어. 자세 보면 안 되는데. 아, 좀 멀리 멀리서 멀리 살짝 봐야 돼. 제가 이걸로 살릴 수 없다 멘트로. 약간 물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마시면 안 될 거. 약간 액체기물 같은 거 들어 있는 것 같아. 자, 한번 먹어 볼게요. 뭐가 이게 여기서 보면 괜찮다. 내 거 진짜 괜찮아. 내 거 이게 괜찮은데. 이게 케이크 약간 이게 꺼진다. 저거는 이렇게 바이팅이 되어있어. 앞머리 되어있어.
됐나요? 짜자. 오케이. 아 이거 뭐 아직 마셔야 돼 이거. 근데 여기 다 담으면 안 돼. 약간 입 저 입 입을 대는 데에다가 너무 색칠을. 아 그렇네. 되겠다. 그러면 그냥 빈잔으로 치열사 할까요? 오케이. 어 있어요 빈잔? 아 그냥 아, 이, 마시지 이, 않고. 네. 이거 한번 가시죠. 자 희승 씨가 네. 마트 형님이 한번 가시죠. 알겠습니다. 자 백민이 엔진 여러분 4주년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화이팅 건배. 치즈. 렛츠 고. 스카. 예. 어 냄새가 좀 아이가 아직 그걸 더했네. 아 더 흔들. 그걸 더 흔들어야 돼. 냄새가 좀 향이 충분히 올라오도록. 원래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힘들고 냄새 안 보여. 아 이거 이 끝에 잡으면 돼. 이 밸런스가 좀 그 태국이 네. 태국동 얘는 된다. 같이 늙어가자? 제일 뭐야죠? 같이 늙어가자. 아 좀 이거 왜 안 돼? 착시 현상 이거 좀 대박이다. 이거 말랑말랑하게. 근데 이게 너무 짧은 것 같아. 오 좀 되네? 오 됐다. 어? 뱅시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았어? 뱅시? 뱅시. 어, 뱅시. 이름 있지 않았어? 와 끝까지 다 나와. 뱅시가 뭐? 그 유명한 아 뱅시 아티스트. 아 지금 박홍선 꽃 너무 귀엽대. 하트 아니었네. 풍선 꽃 풍선. 아 장난기가 많네. 예능 역시 너무 심해. 정성아 왜 이렇게 잘생겼냐래요. 아 고마워요. 아 물어보셨으니까 대답을 해야죠. 오 제이한테 오늘도 미남. 왜네요. 미남. 아이 러브 선우. 어 아이 러브 선우 보인다. 어 여기서 보여 저거? 이 댓글 이거죠. 성훈이 머리 귀여워. 머리 귀여워. 귀여워. 머리 귀여워. 성훈이 머리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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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훈 메림이래요. 메림이? 오늘 머리 뽑았어요. 다른 얘기? 동문서다 게임. 동문서. 엔진 된지 천일이야. 와. 천일이면은 천일. 천이 뭘? 천일. 1년 더 됐나? 2년 어? 아니 2년 왜? 2년 넘은 아 2년 넘은 거지. 3년이지. 3년 좀 안 된 거야. 아니 걔 우리 이거 따로 얘기하고. 아. 3년 역시. 아. 3년 3년이 3년이지. 공개적인 자연스럽게 3년은 안 될 것 같은데. 3년 안 되죠. 안 돼.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뭐라고 이렇게 물어. 아야. 1년 더 됐다 했는데 이 계산을 제가 365일을 한 줄 알고. 박성훈은 정말 잘 생겼다. Yes. Jay 애교 please. 그 댓글 없었는데. 아 있네. 아 있구나. 있어. 재규 아니 재규래. Jay 애교 please. 재규 let's go. Please. 마루 쩡쩡 마루 쩡쩡 마루 쩡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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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쩡생이 따라가요. 이게 뭐야? 뭐래? 이게 좀 많이 나왔다고. 양정원 세계 최고 오. 미남. 에이 세고 최계라고 해주셔야죠. 세고 최계. 엔진 최고 엔진 최고로 4행시. 아 네 엔진은 빼고 갑시다. 약간 엔진 너무 그거밖에 안 돼. 네, 딱 엔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최고 2행시 렛츠 고. 최고. 오케이. 오케이 희승이 형 최. 최강목 씨. 최강목 씨 잡네. 최강목 씨 고려할게요. 최. 최. 아이 망했다. 최고밖에 없네.
한번 했어야 되는데 망했다. 아 이거 어려워. 맞아. 2행시 3행시 이거는 4주년으로 해볼래. 4주년 오케이. 오케이 아. 4주년 제이씨 렛츠고. 4주년 4 4 사랑해요. 아 주주 죽을 만큼. 오 연 연 어떻게 할 거야? 아 잠깐만 연대요 연 코에 묻었는데 초록색 코에 묻었는데 자 이거 이거 이 냄새 맡다가 야 와 진짜 진짜로? 아, 진짜 맞아 거 옆에 보고 그걸 보고 화면 안 잡아 그걸 보고 아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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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봐 이거 보여 지금 보여. 나는 없지? 이거 봐 이거 봐 나 없지? 아 괜찮았다 오케이 이거 이거 하다가 아니 거기 묻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묻었지? 어떻게 묻은 거예요? 아, 아 여기 비빈 거 아니에요? 그래 오빠가 오빠가 왜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 아 왜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 제가 양배추 볶음을 아, 앞서 먹어가지고 다음에 미안 양배추 아 진짜 네 아이고야 제가 한번 마무리 해봐도 될까요? 어, 네 해보겠습니다 사랑해 죽을 만큼 4주년? 아 다른 걸로? 어 오케이 갑시다 4 사심 가득 우리 엔진 주 죽을 만큼 보고 싶은 우리 엔진 연 너무 어려워 연 연마다 보고 싶은 우리 엔진 오. 그냥 다른 거 베이직 자체 선먹기 같은 선먹기 저는 하나 합시다 케이크 합시다 케이크 케이크 아니면 제이크로 해도 되고 갑자기 케이크로 해도 오케이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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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했어요. 이 이렇게 예쁜 케이크 넘어갈까요? 있어요? 그 아 죄송해요. 아 도대야 진짜 못해요. 뭐 크리미널 러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크리미널 러브 크리미널 저희가 한 번씩 크리미 널 이제 좀 애들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전체적으로. 아니 제야. 내가 애들이야? 제야 너가 제일이야. 덩이 제일이다. 코에 묻혔어? 봐봐. 안 묻혔어. 왜 애교 부려요? 재영이 애교가 많아요 여러분. 제 요즘에 애교 많아. 그러니까요. 나이 드니까. 나이 드니까. 뭐하죠? 그래도 저희가 벌써 같이 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야 이제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시간이 빨리 가요 진짜. 좋은 걸 할 수 있어야 빨리 가. 아 10월 9일날 딱 그 하이웨이 공연장에서 불렀으면 좋겠다. 일주일만 더 공연 늦게 했으면은 딱 그게 그거 그게 나왔겠네요. 그게 의미 있는 장면이 나왔겠네요. 자 한번 틀까요 하이웨이? 오케이. 10월 9일이니까 뭔가 난 갑자기 나올 것 같다. 네. 어 뭔가 나올 것 같아. 앞에서 나올 것 같아. 뭔가 나올 것 같아. 딱 지금 느낌이 왔어. 뭔가 내 생각 불 꺼지면서 이제. 어? 하나, 둘,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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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세. 너도 지금. 너도? 어, 이렇게. 아, 투시. 오케이. 나 하이웨이 친다. 하이웨이 해야지 너무 나가고.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저 마지막. 아, 왜 이렇게 해요? 아니, 왜? 아, 진짜. 아, 잠깐만. 뭐. 너 인간 몇 번 봐. 에이
친 건 많아요, 나는 이제. 네. 아, 이 노래 근데 진짜 되게 좋다. 내가 블러썸처럼 뭔가 마음과 연결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재밌게 같이 활동합시다 이제. 진짜 근데 뭔가 시간이 빨리 지난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뭔가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지는 느낌이 들죠. 근데 그만큼 뭔가 재밌는 시간 같이 빨리 같이 빨리 늙고 싶어요. 네? 그래서 빨리 늙고 싶진 않은데 같이 늙고 싶기도 해요. 같이 늙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흐르는 대로 같이 늙고 싶다. 그렇죠. 흐르는 대로. 4년 전에 저희의 모습과 4년 전에 MG의 모습은 다르니까 서로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4년밖에 안 지났는데 실제로 뭔가 이렇게 딱 또 뭔가 많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보게 된 건 4년보다는 좀 덜 돼 있긴 했는데 실물로 보는. 아 그러네. 왜냐면 이제 그때가 코로나 때였으니까. 근데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쵸. 지금 그나마 저희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 힘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오프라인들 엔진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쵸. 그땐 그것도 없었으니까. 그 당시 나는 그렇게 무대하라고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그쵸. 저 저는 시작을 거. 그렇게 했으니까 약간 그게 다 그런 줄 알고 그게 당연한 거죠. 뭐가 그렇죠.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데 그 이유를 못 찾았었어요. 저는 그 최근에 그 얘기 했거든요. 저희 그 스태프분들이요. 근데 그때는 그 앞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저희를 막 팬들이 아니어도 쇼케이스, 미디어 쇼케이스 하면 기자님도 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맞아, 너무 맞아. 좋았어요. 그게 뭔가 보여줄 수 있어서. 아, 네. 사람 옛날, 앞에서 옛날 얘기하면은 저희 아일랜드랑 네. 연수원 때 그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만 진짜 3시간 할 수 있어요. 그때 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그 박수 쳤던 거 기억나? 와, 맞다. 막 자리도 아, 하나씩 뛰어먹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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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박수? 어. 박수. 함성 못했잖아. 함성이 안 되니까 박수로. 아, 약간 오페라처럼. 그럴 때도 있었다. 그게 그거, 지나니까 이제. 그거 기억나요? 그래서 매니페스트 때 약간 애매했었잖아요. 시기가. 그래가지고 그 슬로건을 이제 접어가지고 이제 박수. 맞아, 맞아, 맞아. 아, 맞다.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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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본은 안 됐고 막 그랬잖아. 한국은 됐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 시절이 지났으니까. 한번 열심히 남은 시간도 열심히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엔진과 함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이웨이 열심히 해야죠. 도둑들로 달립시다. Let's go. 화이팅. 앞으로도 오케이. 잘 부탁해요, 여러분. 잘 부탁해요. 오케이, 가봅시다. 오케이, 하나 둘 셋. 하이. I love you. 아, 이제 다 왔다, 다 왔다.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